다음 소식입니다.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꼬박꼬박 사용하고 계신가요?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보통 수만 점씩 주곤 하는데 이걸 다 쓰기란 쉽지 않죠.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. 최우철 기자입니다. 제과점에 편의점까지 요즘 웬만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말까지 쌓여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냥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미리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쓸 수 있을 텐데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. 소비자원 조사 결과 휴대전화 사용자 1인당 평균 포인트 사용률은 약 40%. 연초에 받은 포인트의 60%는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겁니다. 이처럼 포인트 사용이 적은 건 할인 적용 과정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많은 탓입니다.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대금의 5에서 20%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대개 하루에 한 번만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은 통신사보다 포인트 할인액 분담률이 더 큰데 이 때문에 할인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포인트 할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의점과 제과점의 경우 할인해준 금액의 최대 88%를 본사와 점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여러 번 할인해주긴 어렵다는 겁니다. 교섭력이 있는 곳들인데 그렇지 않고 중소의 가맹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통신사가 자기 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. 소비자원은 1회 할인 한도를 늘리고 포인트로 통화료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등 포인트 사용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. SBS 최우철입니다.